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한해 부산의 교통량이 얼마나 됐는지 분석을 해봤더니 교통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시 활력도 그만큼 떨어졌다는 얘기인데요. 코로나와 유가 상승 등 다양한 원인이 꼽히지만 무엇보다 부산의 인구 감소, 그리고 고령화와 맞닿아 있다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하루 동안 부산 시내를 돌아다니는 자동차는 얼마나 될까? 주요 도로와 교차로 등 92개소에서 측정한 지난해 하루 차량 교통량은 598만 대. 2021년 612만 대에 이르던 게 2.3%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부산의 인구는 0.9%가 줄어들었고, 반대로 고령 인구는 4.5%가 늘었습니다. 직접 자동차를 모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대신 대중교통의 수송 분담률은 높아졌습니다. 부산의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은 2021년 40.8%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42.2%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수송 분담률을 들여다보면 최근 10년 사이 부산의 승객 통행량은 점차 하락 추세에 있다는 것 역시 확인됩니다. 시민들이 하루 동안 얼마나 교통수단을 이용해 이동했는지를 보는 통행량은 2013년 670만이 넘었던 게 점차 떨어져 지난해에는 553만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로 급락했던 통행량을 일부 회복했다고는 하지만 10년 전과 비교하면 118만이나 줄어든 셈입니다. 이런 변화는 국제 유가 상승과 코로나19 같은 변수가 있었지만 결국 부산의 인구 감소와 고령 인구 증가란 흐름을 피해 나가지 못한 거로 분석됩니다. 사람처럼 도시도 나이가 들며 활력 징후가 떨어지고 있는 게 확인된 겁니다. 보통 시민이 하루에 1.64 통행에 통행을 한다고 저희가 산출이 되어 있는데요. 인구가 노령화가 되면서 기본적으로 하루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통행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총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형태이고. 부산시는 이번에 진행한 연구 용역 결과를 지역의 교통 정책 등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